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북적북적을 강의를 개강하면서 그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상식 우편상식이 우리 게리직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또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이제 매우 곤란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뭐 과목이 몇 개 안 되니까 그 어떤 과목이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었긴 하지만 문항수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기가 힘들어져서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저절로 암기노트 북적북적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예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100% 공감하진 않지만 금융상식 우편상식은 무조건 무턱대고 외우면 장땡이다 뭐 이런 이제 이 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이제 지론이라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외우면은 한계가 이제 곧 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 위주의 과목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부인하기가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우정사법부가 시스템화해 놓은 그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외워야 되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데 앞으로 경험할 세계인 만큼 미리 공부하고 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좀 눈으로 보지 않아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많이 암기해놓고 또 이제 시험장으로 가셔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암기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아주 소중하게 꼼꼼하게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제시하는 오즈학습법 아니겠습니까? 오즈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렇게 네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개의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이해는 우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교환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이 있습니다. 발표 교안과 그리고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요약 정리 교환이 또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금융상식에 대해서만 제공을 해드렸는데 우편상식은 특별하게 뭐 제공하기에는 뭐 그냥 내용 그대로를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대로 수록했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제공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금융상식만 제공해드렸습니다. 어쨌건 이런 교환들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을 구성했어요. 기본 and 심화 이론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뼈대 노트가 있죠? 뼈대 노트가 있습니다. 뼈대 노트. 자, 요거는 이제 뼈대 노트를 통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조와 틀을 좀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이 공부 단계,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 많이 아직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구조와 틀을 좀 잡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때 또다시 뼈대 노트를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앞에서 기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강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요 관련해서 아주 이제 압축 강의를 최종 총정리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총정리 강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할 때 요 이제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토대가 되는 교재는 뼈대 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다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재는 북적북적이죠.
책에다 적어라 이렇게 해서 북적북적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고, 요거는 이제 관련 강의까지 한꺼번에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도 한번 해봤다.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 수험생들이 이 그 범하게 되는 잘못 중에 가장 큰 대박 잘못이 정리 암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본 이론 듣고 문제풀이로 바로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적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부가 빨리빨리 안 늘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정리와 암기이고, 이에 관련된 이제 교재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암기 코스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단원 문풀집이 있겠죠. 이제 단원 문풀. 이건 노래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구석구석 낱낱이 살펴보는 단원 문풀이 이제 있을 거고요. 단원 문풀에다가 플러스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와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또 회독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런 회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북적북적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독을 여러 번 여기다가 담아내셔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해하고 정리한 이 교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재들. 교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그리고 간단히 외우고, 중요하다 싶은 거 간단히 외우고, 북적북적 풀면서 한번 곱씹어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채점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몇 회독이에요? 이 과정에서만 여러 회독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무원 시험은 회독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다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회독을 굴리면서 뼈대에다가 점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 이제 암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 회독을 또 증강하고, 전체 오지학 수법을 통해서 반복 숙달한 다음에 시험장으로 가시는 거다. 요거 꼭 잊지 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3년도 이제 요 새 교재가 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 요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뭐 2022년 교재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교재 새로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사면 좋죠. 예, 일단은 사면 좋습니다.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좋은데, 뭐 이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기존 교재로 공부하시겠다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개정폭이 아주 전반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이제 2022년 교재는 공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 완벽하게 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이런 2023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걸로 공부를 하시되, 개정된 거는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소소하게라도 개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이제 개정사항들 아주 구체적으로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대조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요거 이제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거기다가 추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문항을 다 한 번씩은 집어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항들을 대조해 가면서, 강의랑 대조해 가면서 요 부분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번 더 낯설게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고쳐보고 하면서 이 낯설어지면은 그게 내 머릿속에 또 좀 더 각인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셔도 괜찮겠다. 특히 2022년 교재 갖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한 번은 공부하시고 다시 지금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기존에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적북적 공부하실 때 어차피 시간 세이브가 되는 게 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세이브된 시간만큼을 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다가 좀 쏟으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힘들다, 버겁다, 나 시간이 없는 것 같다 하시면은 2023년 교재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거기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깔끔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3년도 최신 이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추가가 됐다면 여기 작게 이렇게 보일 텐데 스피드 체크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별책 부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별책 부록으로까지 내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책 속에 부록처럼 해서 이제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는 하지 않을 건데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빠르게 단답식으로, 주로 단답식이거든요. 저기는 단답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다. 한 번 더 확인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새 교재가 나온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안에 들여다보면 스텝 1, 2, 3가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스텝 1은 빈칸 채우기인데요. 우리 이제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의 문장을 그대로 좀 따다가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른바 빵꾸를 뚫어서 그 안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스스로 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북적북적 교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빈칸 채우기 요거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공부하실 때 빈칸 부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빈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빈칸을 제가 그중 그래도 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해서 1순위들만 뚫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혹시라도 빈칸 좀 뚫어보고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책에다가 이렇게 화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워서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그 내용을 지우고 밑에다 답 한번 써놔놓고 그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빈칸 채우기 일단 제시해드린 거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겠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자체만으로도 기본 이론서를 회독하는 효과 그대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로 답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시험의 선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선지 같은 개념인데 요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요, 원래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1, 2, 3, 4번이 있고 또 문제도 제시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조해가면서 가장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문장 하나하나들을 떼다가 OX의 형태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을 한번 구해 보셔야 되는 게 스텝 2 과정입니다. 혹여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면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를 만든 저도 간혹은 이렇게 보다가 막 혼선이 빚어질 때도 있어요. 아, 그 당연한 거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만 딱 떼어놓으면 그러면 사실은 비교 대상과 대조해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여기다가 OX를 팍팍 실어놨냐? 그건 뭐 우리 교재를 발표해 주고 그 교환, 교재 속에서 무조건 문제를 똑같이 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OX로 답하기도 그냥 직진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O지? 이게 X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는 우리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요.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 없이 교환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교환의 설명대로면은 O, 그렇지 않으면 X.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마치 하나의 경전처럼 다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발표 교환 내용을 중심으로 OX를 체크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도 고민 좀 많이 실어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뒷단계 이제 적용으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으로 가게 되면 요거가 이제 스피드 단답식 말하기인데 요 부분은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과정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용어, 개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스텝 3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다시 정리하실 때 스텝 3이 유용하고, 아까 이제 제가 스피드 체크북이 하나가 부록으로도 생겼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 스텝 3의 성격을 반영해서 쭉 단원들을 쭉 모아갖고 한꺼번에 한 번 더 공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듬어 내시면 충분히 요 이제 암기편에서 해야 될 도리는 다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론 총복습 한번 하는 거라 그랬고, 핵심 암기 한번 하는 거고, 이제 북적북적 같은 북적북적에 들어있는 저런 아까 스텝 1, 스텝 2, 스텝 3 같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회독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 들어오기 전에 이론 총복습 한번 쓱 보고, 그리고 핵심 암기 빨리 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막 틀리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백신 맞는 거랑 같습니다. 백신 맞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음모론 이런 거 다 걷어내시고, 요즘에 백신 그럼 막 아 이 백신이 뭐 이렇다며 저렇다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요즘에는 백신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냥 순수한 의미의 백신.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이 틀려보신다고 해가지고 나쁠 게 없습니다. 미리 아파보는 거예요. 미리 백신을 맞고 좀 아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는 이제 강건하게 나에게 이제 내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 상황들을 다 내가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틀리고 그걸 가지고 채점해보고 강의 듣고 그러고 이제 북적북적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또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갑오로 물려주실 거 아니면 중고서점에 뭐 알라딘에 갖다 내놓을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요 책 안에 모르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다 맞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독 증강 업 이렇게 다 쓸려다가 두 번만 썼습니다. 너무 또 과하면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자, 그 정도로 회독이 많이 증강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북적북적 과정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합격을 위한 약속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가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겁니다. 이건 진짜 장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오랜 이 강사 생활 속에서 수험생들이 뭘 놓치는지를 너무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 일일이 불러다가 막 체크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지역적인 또 이렇게 범위도 넓기 때문에요. 다 우리가 일일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이제 안내를 받으려면 이 책을 빼먹지 말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잘 만든 교재 한 권이 합격을 좌우해요.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잘 만든 교재 한 권, 요 책으로 합격의 지름길로 좀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활용하는 건 또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많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야 이거 꼭 해야 돼. 뭐 안 하고도 그냥 바로 문풀로 빨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자꾸 저를 불신하고 제가 조언해드리는 대로 안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질러가는 길 같았지만은 가다 보면 막혀있고 되돌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해라.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의 순간까지 제가 늘 이인삼각하듯이 여러분들하고 발을 다리를 같이 점매서 여러분들과 같이 달리는 심정으로 꼭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공부한 거 시험에도 붙을 때 도움되고 나중에 내가 실물을 보는데도 요 도움된다 이런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격의 진짜 길잡이 북적북적 교재 만나러 이제 강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실로 얼른 찾아오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그리고 강의실에서 다시 열심히 열공하는 모드로 다시 한번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